자, 지금부터 할 거는 여러분들 슈템 쇼턴입니다. 그래서 슈템 쇼턴은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쇼턴이 만템포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. 보면 저 상급으로 가면 갈수록 한 박자로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되는데 슈템이란 경우는 어떻습니까? 스킬을 넓혔다가 좁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두 박자 리듬이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쇼턴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슈템 쇼턴보다는 플루그 쇼턴에서 바로 뒤를 좀 좁혀가지고 패럴 쇼턴에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. 슈템 쇼턴은 이제 그럼 어떤 역할이 있냐면은 여러분들 급사면 쇼턴 같은 경우 있잖아요. 보면은 그러면은 자, 턴 전반부에 상체를 떨어뜨리면서 앞을 넓혀가지고 정확하게 턴 전반부에 세팅을 하시고요. 그다음에 후반부에 스킬을 모아주시면서 엣지를 정확하게 세워준 어떤 그런 연습 동작으로서 어떻게 보면 슈템 쇼턴은 좀더 의미가 큽니다. 그래서 자, 슈템 쇼턴도 상당히 연습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기술이고요. 그리고 두 박자 리듬이다 보니까 오히려 폴 체킹은 더 쉬울 수가 있죠. 그래서 자, A자를 넓혔을 때 자, 넓혔다가 자, 스킬을 모아주시면서 폴 체킹 준비했다가요. 다시 A자 넓혀주면서 체킹해주시고 다시 모아주시면서 준비했다가 다시 넓히면서 체킹 모아주면서 자, 준비했다가 넓히면서 체킹한다는 이런 느낌. 두 박자 리듬이 되게요. 그래서 자,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특히 급사면에서 이렇게 슈템 쇼턴을 연습하시면서 회전을 깊게 하시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스킬을 훨씬 더잘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자,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자, 두 박자입니다. 그래서 자, 폴을 준비하시고 폴을 찍고 폴 체킹에 맞춰서 오히려 약간의 하체가 따라간다는 느낌이 들게 해서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준비하신 상태에서 넓혔다가 하나 찍으시고요. 넓혔다가 찍으시고 자 준비 찍고 준비했다가 찍고 준비했다가 찍어주시고요. 마찬가지로 스킨은 부드럽게 앞부터 뒤까지 다 쓰시면서 점차적으로 앞부터 시작해서 뒤꿈치까지 쓰면서 자 폴이 동시에 찍히면서 상체가 고정된다는 느낌이 들게